익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립유치원 설립이 전북 도의회에서 막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이 딴지 걸기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가뜩이나 처우가 열악한 시설 종사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기록적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춥고 폭설도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있어 고발합니다. 6년째 제자리 걸음인 익산 공립유치원 건립. 여론조사로 어렵게 물꼬를 텄는가 싶었는데 다시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 측의 눈치를 보느라 안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부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12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지을 땅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6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립유치원 측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교육지원청은 시민 여론조사까지 거친 끝에 지난해 연말에야 건립 입장을 정리해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북도의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 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정부의 예산을 받아 공립유치원을 건립할 수 있는데 도의회는 지역 내 사립유치원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의회는 자연스럽게 이제 심의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의회가 앞에 나가갖고 갈등을 빨리빨리 봉합하시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도의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지역 갈등 해소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립유치원 측 눈치를 보는 행태라는 겁니다. 이해 당사자 요구가 엇갈렸을 때 그걸 조정하고 중재하고 합의안을 내는 것이 정치권의 노력인데 그걸 오히려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거꾸로 전가시키고. 현재 익산의 공립단설 유치원은 한 개로 비슷한 인구를 가진 군산의 3분의 1 수준이고 완주보다도 그 수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역 여론조사에서 익산 시민들은 8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에 제동을 건다면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수당을 삭감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뒤늦게 수습책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고차원 기자입니다. 과감히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던 전주시 의회는 지난해 말 엉뚱하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 5억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매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는 특별수당은 약 10년 전부터 열악한 임금을 보전해 준 것인데 45개 복지시설에 311명이 올해부터 갑자기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수당을 깎은 곳은 전주시 의회가 유일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예전처럼 수당을 지급합니다. 한 달 한 달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1년 단위로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제 한 달 월급이거든요. 월급이 한 번에 삭감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덜컥하죠 아무래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복지시설 관계자들도 전주시와 의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생활상으로도 어려워하고 심리적으로도 사회복지를 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자 전주시 의회는 삭감된 수당을 추경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이런 회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예산이 좀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수당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전주시 의회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멸감을 준 것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신당인 국민의당은 오는 26일 전북도당 창당에 앞서 오늘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 준비위원장에 김관영 의원과 강승규 전 우석대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한편 비리 전력이 있음에도 중앙당 발기인에 포함됐던 도내 정치인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도당 발기인에서는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도당 수석 부위원장에 이상직 박민수 의원, 총선기획단장 김윤덕, 공약기획단장에 김성주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총선체제로 조직정비에 나섰습니다. 또 이상직 의원이 익산시장 재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박재만, 정호영, 이해숙 도의원은 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도내 산간 지역에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계속됐는데 주말에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폭설까지 예보돼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찬익 기자입니다. 도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 나흘째. 오늘 아침 진안이 영하 17도, 전주가 영하 9.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 10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였고 한낮에도 도내 전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 혹독한 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일요일은 영하 16도까지 수온주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며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7도로 혹독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폭설도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 도내 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눈은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5에서 20cm가 예상됩니다. 강추위의 기세는 다음 주 중반에야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이렇게 이상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설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궂은 날씨 피해가 여전한데 동해까지 겹친 겁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에 있는 한 토마토 시설하우스. 다음 주 폭설과 한파를 앞두고 일손이 분주합니다. 일조량이 좋은 이번 주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곰팡이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 수확량이 10%나 줄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10%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상태는 손해 본 거고요. 앞으로 또 날씨가 또 흐려지게 되면 상황이 또 그 이상이 더 될 수도 있고요. 잿빛 곰팡이병이나 노균병 같은 곰팡이 피해를 막으려면 낮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밤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추와 오이, 토마토 등 열매 채소와 화해류는 밤 온도를 12도 이상, 상추 등 잎채소는 8도 이상 유지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기창을 열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환기를 해서 곰팡이병이나 등 예방에 철저히. 마늘과 양파, 보리 같은 월동작물도 이미 고온다습한 날씨로 우짜라 이어지는 매서운 추위로 얼어붙어 누렇게 떠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기보다 조기에 파종은 맹류들은 너무 우짜랐기 때문에 해수구 정비를 잘해서 동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에 불안감이 높은 축산농가들은 폭설과 한파로 가축 생장이 늦어지고 호흡기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잠복기간과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내 돼지 반출 금지를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60% 이상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을 제때 버리지 않은 무주 리조트 내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ECMD와 풍년제과 본점, JS푸드, 강동호 케이크, 천만이 0902 등 도내 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본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5명의 복귀와 사무실 퇴거 등을 요구했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이 유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 수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40살 조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조 씨 등은 전남 순천의 한 주유소를 임대한 뒤 도로 아래 매설된 송유관까지 18m의 땅굴을 파 기름 28만 리터, 3억 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들은 훔친 기름을 작물업자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뜻한 사랑 얘기가 있는 연극 무대를 찾아 잠시 주말 추위를 잊어보면 어떨까요? 이 시대 청년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청년 작가의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김하연 기자입니다. 4살 배기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는 미혼모 우경과 그 앞에 나타난 옛 연인. 오랜 세월 쌓인 오해가 겹겹이지만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며 사랑을 회복해갑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 책임지는 성숙한 사랑을 넘나드는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관객들을 찾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좀 톡톡 튀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철든, 조금은 성숙한 어른들의 좀 진한 커피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마을 아트홀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매달 한 편씩 올해 12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지친 몸으로 직장에서 돌아온 남성. 비좁은 원룸 밖으로는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절대 살 수 없는 고층 아파트가 보입니다. 30대 청년 작가는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세대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면서 같은 것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 그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으실까 합니다. 웃을 일은 없어도 웃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기를. 숲을 날아가는 보트. 불가능해 보이는 이 그림은 작가가 6살 난 딸에게 보내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림으로 새해 첫 인사를 건네는 작가들의 전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전주병원 내부 변압기가 터지면서 전기가 끊겨 환자들이 3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한전이 출동해 비상전력을 공급해 난방을 재개했으며 새벽 3시에 복구됐습니다. 전북대는 2014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4학년 A씨에게 무기정학을 내렸습니다. 또 유출 시험지를 공유하고 스마트폰으로 시험 부정을 저지른 6명에게 최대 한 달간 유기정학에 처했습니다. 전주시는 군 네이버스와 Save the Childre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KT 전북고객본부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와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에 전통시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맞이 전통시장 캠페인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일 강원도 용평에서 개막하는 제9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18년 연속 4위를 목표로 출전합니다. 21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전북은 동계 종목 강자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취업지원 사업으로 30개 기업이 60명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중장년층은 10개 기업이 17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산 지역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150명을 모집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택 전세 임대 11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용 17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8세대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읍 씨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정읍 씨는 지급 대상인 2,761가구 가운데 2,406가구만 신청했다며 나머지 13% 가구도 이달 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남원 씨가 소형 특수농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등의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해당 남원 지역 농민상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